네, 박현상 차장님과 오늘 시황을 중심으로 또 중요한 경제 뉴스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셔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네요. 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라니까요, 정말. 뭘 또 공부할 게 있어요. 오늘 시황은 외국인들 선물 거래가 약간 변수였다는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기 10일 날 또 미국에서 CPI 지표 발표가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관망 심리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아침까지 외국 제 기억으로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좀 매수를 하다가 1시 좀 넘어서부터 갑자기 팔았어요. 그래서 2천억까지 선물을 매도를 하던 사가다가 장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한 700억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던 상황인데, 경험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떨 때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오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시장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때문에 시장이 극도로 좀 지저분한 장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대부분 분들이 종목들이 좀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호재가 갑작스럽게 반영을 하고요. 근데 또 악재는 또 악재 같은 경우 또 강하게 밑으로 좀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할수록 악재를 더 강하게 밑으로 반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바이오주가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이오주 종목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31포인트 빠져서 거래소가 3,216포인트에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978포인트. 빨리 10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쉬웠던 상황이고요. 조금 종목별로 좀 말씀을 수급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기관이 좀 294억 정도 매수를 했던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이슈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오늘 그나마 좀 좋았었던 업종 자체는 뭐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 우리가 백신 접종자에게는 그 이제 해외 여행을 단체로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다. 저 정부에서 좀 뉴스가 나오면서 트래블 버블 이렇게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트래블 버블 거품 안에 있는 그 비눗방울 안에 있는 그 접종 나라들끼리는 서로 협약한 국가들끼리는 이제 자유롭게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다. 지금 기분 엄청 좋죠. 안 간 지 꽤 됐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도 이렇게 좀 올랐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특징적인 현상이 제가 중소형주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투어라든지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업체들 뭐 레드캣투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더 크게 올랐던 상황이고요. 항공주 입장에서도 대한항공이 오른 폭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소형 뭐 TY홀딩스라든지 이런 중소형 LCC 업체들이 더 많이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 왜 대형주가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이슈가 좋게 나오면은 베팅을 좀 강하게 중소형주로 베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이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관들도 좀 중소형주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오른 폭들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행, 항공, 면세 빼놓고는 솔직히 다 빠졌습니다. 오늘 네 오늘 다 분위기가 빠졌는데 별로 안 좋았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솔직히 31포인트 정도면은 제 현장에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같은 31포인트 마이너스지만은 저는 한 60포인트, 70포인트 마이너스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 빠진 폭이 좀 더 큰데요. 그 폭 자체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거의 4%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 하이닉스도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 저기 제품 불량에 따른 루머에 대한 부분인데 하이닉스에서도 적극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나 빠졌고 물론 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쪽 시향도 반대쪽 좋지 않았긴 했지만은 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보합성인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크게 빠졌다는 봤을 때는 악재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는 밑꼬리 달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끝까지 밀면서 했고 시장 자체도 아침에는 빠졌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종가까지 쭉 시장 전체를 밀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마감을 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은 썩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아까 항공, 여행, 면세가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한 지지난주 생각해 보면 백신 여권 쪽 종목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물론 그 종목의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태그라든지 이런 쪽 만드는 네. 업체들인데 예. 그런 종목들이 아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0% 15%씩 뜨는 거예요. 근데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1%예요. 눈봉이 크게 나온 거죠. 오후에 좀 분위기 더 안 좋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종가까지 올랐던 섹터는 여행 항공 이쪽 반이 없지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호재를 받아들이다가도 끝까지 밀었기 때문에 뒤에 빠질 때의 분위기는 혹시 뭐 어떤 것을 악재 삼아서 물론 내리는 날을 악재를 찾아서 내리기는 그렇죠. 하는데 예, 예. 어떤 뭐 악재가 생각할 만한 게 굳이 핑계될 만한 게 있었어요? 특별하게 뉴스상으로 나온 건 없었고요. 이제 예. 외국인들 팔고 선물 좀 매도 나온다 요 정도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뭐 장중에 이제 뭐 데일리 시황이라 그래서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선물 매매 패턴 때문에 좌지우지가 된다. 그래서 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 수 뭐 이거 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정도까지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그럼 선물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그 선물 거래에 유리한 포지션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현물도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것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 760억 정도 선물을 매도해서 끝난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이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매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매수 매도가 좀 얇으면 맞습니다. 조금의 어떤 집중적인 맞습니다. 매물 예, 매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종목별로도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왜 이렇게 그 외국계 레포트들이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연봉 협상을 7월에 하나요? 왜 그러죠? 그러게요. 이 금호석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고 계신데 예. 금호석유 실적 좋고 진짜 좋은 주식이고 뭐 저희 3% 시간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그 JP모건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기존의 목표가가 35만 원이었는데 아 많이 내려서 18만 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논리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자체가 예.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반기에 그 화학주 쪽 피크아웃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금호석유가 그 엠비 라텍스라 그래서 니트릴 장갑이 들어가는 장갑 예, 예. 그 코로나 수혜였죠.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크아웃에 있을 수 있고 25년도까지 계속 증설을 할 텐데 증설에 연간 4천억 정도가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설비 투자가 했던 자금들 같은 경우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보고서상의 조약이고요. 일단 그 피크아웃은 시장에, 이해는 되는데 네. 설비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설비 투자를 설비 투자금 공짜로 되나 이게 지금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런 잣대를 대면 또 호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꽤 많이 빠져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장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받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오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생각은 들긴 들어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장 어떠느냐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제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닌 예. 직원들도 어떻게 보냐 물어봤는데 한마디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좀 한마디 얘기해줘 여쭤보니까는 힘들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고객들 자산을 소중한 자산 매매를 해드리는데 예. 지금 평가 금액이 플러스가 나다가 오늘 정도 좀 평가 금액 최근에 수익 났던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이게 좀 수익이 났던 걸 좀 갉아먹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 알았었던 것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해야 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쉽사리 변동성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하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수익이 난 것을 내가 수익으로 겟해야지 실현을 해야지 그게 수익이 남잖아요. 들고 있으면 오르다 또 빠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겨웠던 시장이죠. 지겨웠던 거. 그러니까 며칠 동안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요즘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는 이게 좀 빨리 시장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일단 그래서 아까 좀 제 그 코스닥 쪽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시장이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제넥신이라는 그 코스닥에서 한 시총 10이 좀 넘는 업체가 예. 있거든요. 그 업체가 오늘 뭐 이게 저희가 뭐 차트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크게 무너지면서
지수가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뉴스단에 좀 보면은 그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기존에 그 중화항체 생성되는 그 퍼센트가 기존의 글로벌 파마 빅파마들 뭐 예를 들어서 모더나라든지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쪽보다 중화항체 생성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상용화가 되려면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기다렸던 상황인데 경쟁사들은 이미 다 백신 만들어서 팔고 그렇죠. 있는데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작년에는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들인데 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 매물 신뢰가 좀 깨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이 지금 2.8% 정도 빠진 상황이고 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는 또 바이오젠 그 아두카두맙이라는 그 저기 치매 치료제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좋았는데 이게 좀 이틀 동안 연속성이 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은 또 요 이슈 때문에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재가 있으면 호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시간이 한 이틀 정도 지날수록 악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쩌면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지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기다리다가 실망 나와서 그러니까는 이게 실망 매물이 매물을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부가 계속 그냥 부러지는 현상이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늘도 좀 많이 여쭤보신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이닉스 같은 IT라든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쪽 그나마 좀 1%대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나마 오늘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현대위아라든지 만도가 플러스를 해서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잠 끝나고 좀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만도가 이제 무적분할 공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지금 좀 빠져도 좀 끝나긴 한 상황인데 예. 지금 좀 그나마 이제 만도랑 위아가 좀 굉장히 좀 강했었던 상황이긴 한데 만도가 좀 무적분할 공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지금 6시 종가 마감했을 때는 좀 실망 매물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르는 날이 있으면 내리는 날도 그렇죠. 있고 원래 그게 시장이긴 한데 네네.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풍기는 분위기를 네. 보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시고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얼만큼 반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하고 시향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일단 오늘 종목들을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딱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시지만 네네. 요즘 이제 내려가는 종목들이 네네.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의 힘에 많이 힘입어서 올랐던 종목들 주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려 있는 종목들. 예.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유동성 빠지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될지를 좀 그냥 막연한 상상 내지는 틀렸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림이라도 이럴 그려봐야 될 것 같은 예. 생각도 들어서요. 예. 저도 이제 고민을 항상 하죠.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데 내수주로서 좀 포트를 옮겨놓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편하신 편이고요. 예, 예. 아래에 좀 닫혀있는. 그렇죠. 바닥이 좀 닫혀있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솔직히 지금 오늘 올랐었던 여행항공 면세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나올 것이면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예. 뭐 그 재무적인 부담 때문에 쉽사리 포트를 옮기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그걸 대비해서 올라올 때는 예. 좀 현금화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만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일단 내수주라든지 하는데 막상 이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좀 빠졌는데 뭐 벌써 얘기를 하느냐. 그럼 3260포인트 때 왜냐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뉴스 보시면은 굉장히 예. 환호성이었어요.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었으니까 드디어 3300 뭐 하우스의 별로는 3650까지 부른 하우스도 나온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철저하게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이제 얼만큼 현금 보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종목들이 내가 한 70-80%가 물려있는 상황이랑 현금이 50% 있는 상황은 종목을 볼 때 마인드가 틀려지거든요. 좀 더 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일단 내 계좌에 좀 안정성을 거두는 게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군요. 변동성이 좀 좋은 변동성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오늘 또 스펙 관련주들도 움직였거든요. 그거 그렇게 빠지다가 이게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갈 데가. 그러니까는 뭐 이게 지금 종목들이 항상 이게 좀 뭐라 그래 말씀드려야 되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폭 자체가 그렇고요. 지금 대부분 만약에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은 IT라든 자동차 섹터가 좀 올라야지 되거든요. 예. 그 섹터가 물론 자동차 최근에 좋아하긴 했었었고 빨리 그거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포트를 옮기더라도 늦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틀 정도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종목이라든지 좀 매매할 때 약간 편하게 이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쫓아가면 물리고요. 예. 오르는 거 쫓아가면 물리는 거고. 무조건 물립니다. 요즘은. 그러니 오르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하고. 그렇죠. 장기전에 대비를 하자. 이러다 다시 또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상승할 수도 있으나 그 리스크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는. 3260에서 지금 3210포인트 그러면 위에서 한 4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위아래 10%에서 15%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장이 좀 재미가 없었고 소위 마음 편하게 살 만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동차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예. 거기를 쫓아가자니 부담스럽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라 이런 그 매각이라든지 원전 이슈만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니 그것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급하거든요. 예. 빨리 움직이려고 그쪽으로 포트를 옮기는 순간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갑자기 그쪽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은 내가 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사실은 생각 반 느낌 반의 말씀이시긴 한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뭐 호재나 악재가 따로 있어서 챙겨볼 만한 것들은 또 혹시 남아 있습니까? 일단 뭐 개별 종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저기 이스타항공 인수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 하림이랑 쌍방울 두 회사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좀 거의 20%대 상승해서 끝나긴 했는데요. 예. 그 이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 이슈만 좀 알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도는 오늘 혹시 뭐 뉴스가 있었어요? 관심들이 있으신 것 예,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예. 그 장 끝나고 3시 반 이후에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단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이면 이제 위아래로 떼는 거죠? 네. 그렇죠. 일적 분할은 수평이고 예, 물적 위아래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말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게 물적 분할인데 예, 작년에 우리가 LG화학에 대한 예, 물적 똑같이 분할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자율주행 쪽 ADAS 전문 기업으로 태어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존의 ADAS라든지 기타 자율주행 쪽 부분을 빼놓고는 기존의 사업부로 만도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신설 회사로 옮기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즘 같은 그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런 기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일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도 지금 오다가 4시 반에 좀 만도 갖고 있는 투자자분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좀 전화가 왔을 정도로 지금 좀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시간의 시장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아마도 이제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께 많이 자료를 쓰실 거예요. 근데 자료 내용 같은 경우도 뭐 긴 그림을 위한 뭐 어떤 좀 호재성에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긴 할 텐데 이게 장 그 변동성에 대한 분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도의 진성 투자자인데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 부분의 주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만도의 그런 기존의 그 부품 사업 부분을 보고 만도를 투자한 게 아니고 다른 신사업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가 올라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내일 좀 종목을 보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적 분할이라는 게 이게 네. 각자 그때그때 해석의 방향이 다릅니다만 맞습니다. 지주회사 주가들이 이제 좀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갖고 네. 있는 자회사 가치보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뭐 재미있게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아들이 장가 간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닌데 딸이 시집 간다고 내 딸이 아닌 게 아닌데 또 시집 가고 하면 내 딸이 아니기도 하고 아들이 아니기도 하죠 가끔씩 그죠? 그런 느낌을 물적 분할은 투자자들이 갖는 모양입니다. 네.
더 예민하게 갖는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또 세심하게 주변에 거래하시는 증권사 직원분들 인터뷰도 또 하셔서 네. 느낌도 물어보시고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항상 오후에 3프로 TV 가서 뭐라고 하지 그거 고민 많이 해주시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참 이것저것 언급하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예민한 촉각 가지고 잘 분위기 전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네. 잘 대응하죠. 뭐 또 이럴 때 있으면 또 편할 때도 있는 거고 할 네, 테니까요. 네. 예. 자,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님 오늘 시황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